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잘 살던 못 살던 가방끈이 짧던 길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남자든 여자든 세상은 공평합니다. 공평하게 해가 바뀌면 택시미터기에서 숫자 바뀌듯 찰칵하고 자동으로 나이를 한 살 더 먹죠. 예 없이 똑같이 1년마다 나이를 먹다 보니 어느덧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주전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각자 나름이죠. 매일매일을 째질 듯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만나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불어넣고 맑은 눈동자에 웃음이 그치지 않은 행복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노년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방금 텃밭에서 따온 싱싱한 야채들처럼 유쾌한 인생을 살 것인지, 비에 젖은 낙엽 마냥 축 처진 힘없고 서글픈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행복하고 유쾌하게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하루하루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노년이 째지게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나이 드는 것을 감사하며 산다. 젊음이 떠나가고 탄력이 사라져가는 피부를 바라보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이 못 되죠. 때론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하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인생 후반전에 돌입했다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늙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시기라고 우울하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손가락으로 살아갈 횟수를 꼽아보면 살아온 횟수만큼이나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뭘 해도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 서너 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면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 시간이 여유롭고,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와 달리 우리 수중에는 돈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보다 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때가 있었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인생 후반전은 그야말로 황금의 기회이자 인생 최고의 보너스이며 전성기를 보내는 시기인 거예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 꿈을 쫓아 오늘도 흥분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생기가 돌고 눈은 초롱초롱한 거죠. 하고 싶었던 것, 되고 싶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인생 후반전입니다.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김칠두죠. 순댓국집 사장에서 이젠 해외 에이전시로부터 연락을 받는 국제적인 모델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65이에요. 옛날 젊었을 때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옆에 사진 나오죠? 어느 때가 더 멋있습니까? 지금이 더 훨씬 원숙하고 멋있습니다. 지금이 전성기라니까요, 글쎄. 저 수염 길렀다고 지저분하다, 더러워 보인다, 뭐 자르라고 자신의 취향을 저에게까지 강요하는 분들이 계신데, 김칠두 씨 사진 보고도 지저분하다, 더럽다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취향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저도 다 기를 만한 이유가 있으니 기르는 것이고, 다 계획이 있거든요. 나이 드는 것에 감사하고 즐기면서 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노년이 째지게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 호기심이 넘쳐난다. 나이를 의심할 만큼 생기 있게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호기심이 많다는 겁니다.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고 다니는 그 오지랖 넓은 사람과 혼동하시면 안될 일이에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궁금한 것을, 새로운 것을 반드시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열정을 갖고 산다는 거죠. 요즘은 컴퓨터와 핸드폰 없이 살순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핸드폰 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추세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멈추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살 날이 4, 50년 남았는데 뭘 배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유, 난 그냥 난 몰라. 아유, 컴맹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컴퓨터나 핸드폰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시는 분들이 계세요. 호기심 많은 사람은 뒷방의 늙은이로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문화센터가 됐건 노인복지관이 됐건 또 도서관이 됐건 새로운 것을 배우러 다닙니다. 단순한 사용법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모바일 프로그래밍까지 배우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호기심을 놓지 않고 궁금해하는 것을 배우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지평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더 많은 기회를 볼수 있는 시야도 갖추게 되죠. 온라인 쇼핑의 강세로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도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저희 동네도 빈 상점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한 중년 여성분이 자신은 예쁜 구두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구두점을 오픈하는 게 꿈이었다면서 상점을 열었습니다. 같은 스타일의 구두라도 사람마다 치수가 다르니 재고로도 많이 갖춰놔야 될 거예요. 소매점이 타락하는 시대에 얼마나 이 가게가 오래갈지, 차라리 온라인 쇼핑몰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으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난 원래부터 호기심이 없어. 이러면 계시죠. 근데 호기심도 습관이고 학습으로 갖게 되는 거라 합니다. 더욱이 나이 먹은 우리들에겐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테죠. 반짝거리는 총명한 눈빛을 유지하는 방법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노년이 째지게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 동심이 살아있다. 나이 값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우리 몸속에 웅크리고 있는 숨어 있을 동심을 꺼내면 행복해집니다. 얼마 전에 나이 들어 품위 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품위 있게 산다는 것이 근엄하게 산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동심으로 산다는 것이 유치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유치찬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세계적인 과학자라는 명성에도 백발 가득한 모습으로 아기처럼 혀를 내민 사진을 찍은 아인슈타인의 천진난, 아흔의 나이로 아이 같은 모습으로 사진 찍은 송해의 그 유치찬란함은 그들이 동심으로 살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단면입니다. 동심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희망만이 가득하고 웃음이 넘쳐나며 호기심이 샘솟고 장난기가 쉬지 않고 발동하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안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콧노래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쓸데없이 신중하고 진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유머 센스나 유연함을 바랄 수 없죠. 목에 힘 빼고 아무 쓸데도 없는 그 근엄함은 벗어 던지고 동심으로 살아보시길. 그래서 아이처럼 하루하루가 고정관념 없이 새롭고 신기하고 재밌는 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년이 째지게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네 번째, 세상의 모든 일을 낙천적으로 바라본다. 긍정의 마인드는 행복감을 샘솟게 합니다. 아니, 아니, 그것보다는 우울감을 막아내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우리가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게 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뼈마디도 여기저기 고장 신호를 보내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에 걸리기도 하죠. 우리들을 낙담케 할수 있는 일에 부딪혔을 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결국 긍정적인 마인드이고,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으나 결국 완치 판정을 받은 67세의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걸핏하면 암인데 어떻게 나만 피해가기를 바라겠어요?
나는 항상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맨날 불행하기를 바란다면 나는 인생이란 게임에서 더티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페어 플레이를 하려면 불행을 이기고 슬픔도 참아야지. 세상에 허구한 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마치 일란성 쌍둥이 같은 존재이고 항상 붙어 있는 원 플러스 원 세트 상품과도 같다고 그래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슬픈 일이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행복한 일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느 쪽을 보고 사느냐,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습니다. 웃고 살면서 인생 대박칠 건지, 불행하다 징징거리며 인생 쪽박찰 건지는 우리 결정에 달렸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행복감으로 인생 대박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